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자, 제가 처갓집에 와서 처음으로 외식을 하러 가게 됩니다, 지금. 예. 네. 오늘 저희 와이프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자. 민트 더 바꿔야 돼. 서연아. 서연이가 졸린 것 같은데 서연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우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똥을 싸가지고. 자, 서연이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축하해요. 응? 아빠. 응? 속상한 건 나카. 자, 식당 도착했습니다. 자, 가족들 전부 경운기 타고 오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아는 분이 차로 태워다 주셔서. 네. 자, 그때 여기 우리 왔었죠. 한번 우리 애들이랑 방방 타러 왔던 그 식당인데 치킨 먹었었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밥을, 저녁밥을 먹을 거기 때문에 자 요쪽 2층으로 가겠습니다. 응? 위에 찬성. 자, 2층으로 올라갈게요. 저기 여기 쌍 알라이 키나나이 레오 때 알라이 거다이 야문센네. 응, 야문센 오케이. 야문센네. 대체적으로 가격이 제일 비싼 게 180바시네. 대체적으로 저렴하네. 깡타이는. 아, 굿. 가이텃. 가이텃. 아, 가이. 이거 맛있어. 치킨 그때 먹었었던 거. 아니, 이거 러이 하실까 완이는? 오케이 마이. 아, 메. 메. 이낭니. 이낭니. 쿤메 초발 라이나카. 예루간. 쌍알라이 거다 해놔까. 아니 보마 뭐? 아, 양보마는 맥주 리오? 네. 리오 쿠앗 야이 성 쿠앗 오케이? 쌍몰레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아? 서연이 파이티하오 촌마에? 촌마글 저희 오늘 이렇게 갑자기 외식을 나오게 됐는데 구독자분 중에 그 입가묵님이라고 그분이 저희들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무려 3,000바시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생일 겸사겸사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우리 입가묵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시작하자마자 술부터 왔어요. 술하고 콜라. 어. 천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 많을 때는 이렇게 저기가 다 손님들 앉아서 식사하시고 뭐 술 드시고 그런 곳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지금 다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게에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요. 아, 이거 음식이 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아니, 솜탄 타이 차이마이. 누가 맥주 한 잔해? 응? 김비야. 자, 하이노. 자, 서현 엄마, 원샷. 어? 메다 일러. 야, 맛있어? 맛있어? 예, 솜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지? 응. 요즘 잘 안 되니까. 야, 꼭 이거 김비야. 알로이 막 처음에. 응. 뭐 그래? 야, 이거 맛있네. 시원하네 그냥 아주. 응. 아, 태국 음식이 네. 한국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연보라이, 마이니. 마 여기 진짜 엄청 잘해. 와. 나중에 혹시라도 구독자분들 중에 이쪽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야, 이 식당 꼭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음식 잘해. 맛있어. 분위기도 좋고. 야, 아주 그냥 둘이 아주 그냥 제일 많이 먹어. 어? 아씨. 이게 엄마 가이러. 깜랑낀 놈 나카. 예, 오글라는. 응? 김부 저? 잘 말까? 쌍 익능해. 아, 쌍레올러. 저기 지금 돼지고기 구워먹는 이 무카타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무카타를 또 좋아하시고. 오, 이거 우리 음식 나온다. 볶밥. 야, 이거 우리 음식. 먹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응? 진짜야? 왜? 왜 좋아해? 응. 아버지. 개 먹어 본 적 없어. 아, 개 한 번도 먹어 본 적 없어? 어. 아. 아버님께서 개를 처음 드셔 본다고 하네요. 네. 두 개째 시켜 놓고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사실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생일 축하 노래도 좀 불러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케이크 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씨 밀롱이야 이거. 딸 마니카. 자, 생일 축하 해주세요. 드디디. 해피 버스데이 진짜. 자, 우리 꽃가이의 26번째 생일 20호 차이마이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 불어주세요. 불어주세요. 이거 아직 사과. 응. 자, 해피 버스데이. 오! 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오빠도 행복해요. 뭐야? 아니,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나이트 앤 콘. 나이트 앤 콘. 아니, 아이스크림. 자, 야,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와, 집에 갈 거야? 가자. 일단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얼마나 왔는지.
한 병, 우리 세 병 시켰는데 두 병밖에 안 먹어가지고 이거 한 병 반납하면은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지금 현금은 없고 계좌 이체로 계산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천 바트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까울라 63. 뭐 이제 천 바트 안 나왔네. 한 3만 원 좀 넘게 나왔네요. 이렇게 스캔하면은 바로 이렇게 한 3만 5천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여섯 명이서 배 터지게 먹고 괜찮죠? 예, 인당 뭐 한 6천 원 정도 하는 거니까. 아이스크림 케이크라서 집에 갖고 와서 먹으려고. 이거 뭐야? 응? 케이크. 제발. 오늘 이렇게 집사람 생일날 이렇게 맛있게 외식도 하고 우리 이까묵님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가. 사디캅. 여러분 다음에 봐요. 오케이.